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뉴욕에 옆에 있는 뉴저지에 사는 윤영준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틀 동안 9분 정도가 착한 사진은 버려라 크리틱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박광범, 장용욱, 허환, 권순재, 고찬호님. 그 다음에 윤영준, 서대선, 남형주, 박성진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 중에 다섯 분은 사진 규격을 전혀 맞추지 않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진 규격을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보내달라. 여러분이 맞춰서 보내지 않으시면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손봐서 해야 됩니다. 근데 한두 분도 아니고 매번 그걸 하기에는 일도 일이거니와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보내면서 동영상 내에 일회일한 규격으로 만들어 보내라고 항상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보시지 않고 보내는지. 그리고 동영상 밑에 제가 방송하는 동영상 밑에 보면 앞으로 동영상 만드는 법, 착한 사진은 버려라 어떻게 자신의 사진을 규격을 맞춰서 보내는 법을 항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제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준님은 의외로 오늘 질문이 많으셨어요. 사진을 뉴욕에 가서 사진을 찍지 하면 다양한 사진들을 스트릿 포토를 하시긴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나열을 하느냐. 나열과 편집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나열이라는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나열은 그냥 사진을 뭐 순서대로 잘 보고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15장을 보내라 그러면 15장이 참 수도 없이 하는 말이에요. 수도 없이 방송에서 제가 하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시네요. 그죠? 그래도 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뭐 좋은 이야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15장의 사진이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제를 잇고 그 15장의 사진들이 주제를 향해서 활동을 해야 돼요. 15장의 사진을 잘 찍은 사진 15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뉴욕의 거리라고 해서 찍었다면 뉴욕의 거리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찍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의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15장을 묶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노트를 쓸 수 있으면 내가 왜 이런 작업을 했느냐 하는 자신의 이야기, 내가 이렇게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자신의 얘기도 함께 써서 보내셔야 돼요. 제목이 있고 작업 노트가 있고 그다음에 15장의 사진이 잘 찍은 사진 15장이 아니라 자신의 주제에 부합하는 사진 15장을 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주시면 그리고 규격 사이즈를 1920, 1080, 72dpi 1920의 베이스를 만들고 회색 베이스를 만들고 거기다 사진을 안쳐서 보내시면 제가 이 동영상을 방송할 때 동영상이 1920, 1080 사이즈거든요. 72dpi 거기다 딱딱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뭐 300dpi 그러면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크게 되어서 또 작게 dpi가 작든지 1920이 아니고 뭐 1620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또 작아서 바깥에 제가 방송하는 부분들이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고 제대로 해서 보내시는 방송에 한해서 제가 크리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분이나 보냈는데 그중에 4분밖에 제대로 해서 보낸 분이 없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다 메일이 갔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보시고 포트폴리오 보내는 법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제대로 된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시간과 열정을 내어서 이 작업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슈퍼챗을 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으로 슈퍼챗을 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이번에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는 자신을 크리틱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슈퍼챗을 쏘아주시면 제가 이 영상들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말고 새롭게 크리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속적인 강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윤영준님의 뉴저지에 사는 윤영준님의 첫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뉴저지에서 본 뉴욕인 것 같아요. 아, 날씨가 기가 막히다, 그죠? 예, 드라마틱한 날씨의 사진을 찍는다, 그죠? 이게 날씨가 뻔한 날에 찍으면 뻔한 사진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특별한 날에 올리면 저 안에 있는 저 빌딩은, 오른쪽에 있는 빌딩은 스테이트 무슨 무슨 빌딩? 아우, 그 뭐라 그러죠? 다 또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또. 처음부터. 102층짜리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스테이트 엠파이어 빌딩. 아, 한국말로 번역을 했더니 되네요. 제국 빌딩. 예. 스테이트 엠파이어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으로 건너온 것을 기념해서 지었다고 하는 건물. 그죠? 저게 1930년도에 지어졌습니까? 그 전에 지어졌습니까? 뭐, 그 일대에 아마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 야, 정말 대단하다, 그죠? 네, 두 번째 사진. 이 아저씨가 쓸쓸하게 걸어가는데 바닥에 있는 건널목의 이 페인트 질되어 있는 것들이 참 그럴싸하게 되어 있다, 그죠? 저 하나하나가 어떻게 고난과 희망, 고난과 희망, 고난과 희망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중간에 맨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맨홀로 빠지면 지옥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닫혀 있으니 살짝 희망스럽기는 한데 이 노인의 표정이나 예불글은 그다지 희망스러워 보이지 않는 뉴욕의 뒷골목을 찍은 느낌이 드네요. 이건 어디입니까? 센트럴 파크입니까? 아, 이 아저씨 앉아서 메디테이션이라도 하는 모양이죠? 명상이라도? 명상하고 뭐 그걸. 제목은 몰락, 너의 영혼으로 너를 바라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아, 참 어려운 말이다, 그죠? 네, 명상이라도 하고 있는 느낌. 아, 하하하하. 아, 이거 정말 재밌네요. 네, 이 글을 사진에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사진 안에 등장하는 문자 등 요소, 글의 요소,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읽어보시면 뭐였습니까? Stop praying. 기도하기를 멈춰라. 기도하지 마라. God is too busy. God's too busy. God, 신은 너무너무 바빠 죽겠다. To find your parking spot. 당신 주차장 찾는 걸 도와줄 수 없다. 너무너무 바빠서 도와주기 힘들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죠? 뉴욕의 현실을 주차장을 통해서 한마디 해놓은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분 사진 참 재밌네요. 유머러스하고. 그죠?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그죠? 좀 밋밋해요, 이 사진은. 조금 밋밋하다 그럴까? 아마 그림자는 좋지만, 그림자의 밸런스, 사람 세 사람이 걸어가고, 그림자의 밸런스는 대단히 좋지만, 뭔가 느낌이 좀 밋밋한 느낌이라 그럴까요? 타임스퀘어 근처입니까? 아, 사진 좋아요. 사진 좋아요. 예, 이 사진 보세요. 아, 뉴욕을, 뉴욕의 가을입니까? 겨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반짝, 그냥 서슴없이 들이댔군요. 예? 서슴없이 사진을 들이댄 아주 다이나믹한 사진입니다. 그죠? 모델도 좋고. 조금 전에 사진과는 좀 다르다. 그죠? 조금 전에 사진과 좀 다르게 좀 더 다가가고 그로데스크한 느낌. 조금 전에 사진은요 뭔가 이렇게 확 다가오잖아요. 그냥 확 다가오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사진 자체에 그냥 충격이 있죠. 이거를 이제 구도를 맞추고 저 포맷을 딱 맞추면은 두 번째 사진, 그 다음 사진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사진은 그냥 바로 푹 찔러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쿡 찌르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포맷 보고 막 구도를 보고 아 잘 찍었니 이런 것보다 그냥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사진이 참 좋은 사진이죠. 이 사진도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워킹 해가면서 건널목에서 슈팅을 하는 건데 카메라를 뭐 썼을까요? 카메라를 뭘 썼을까요? 대단히 이 포맷도 좋고 포커싱도 좋고 떨지도 않으면서 아주 그냥 예리하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걸어가면서. 그죠? 상대는 전혀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하고
이런 사연도 마찬가지네요. 아마 이거는 여기 뭡니까? 가로등 뒤에 서 있으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가 지나갈 때 찍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서서 카메라를 이미 쥐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쥐고 있으면 상대가 오잖아요. 와도 상대가 그걸 혹시 본다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이 뭘 찍으려고 하는데 내가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구나.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상대가 별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상황을 선점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카메라를 쥐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온다. 적당한 거리에 왔을 때 슛을 누린다. 그죠? 그렇게 되면 상대도 별로 시비 걸지 않고 나도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여성분이네요. 아이고, 이 할머니는, 왼쪽에 뭘 총이라도 찬 것 같은 느낌으로 보이긴 하는데, 참 무표정한 뉴요커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 뒤에는 아가씨가, 여성분이 한 분 웃고는 있는데, 이 할머니는 대단히 참 뉴요커 로서는 무표정한 표정, 무표정하다. 왼쪽에는 미키마우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건널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찍고 있습니다. 이분 한 장소에서 건널목에서 슈팅을 하는 아주 재주를 양껏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는 건널목에 기다렸다가 슈팅을 하고 있는 것. 약간 동감이 부족한 느낌. 그죠? 이 사진은 남자분의 움직임이 약간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죠. 오른쪽은 움직임이 있는데 왼쪽 남자분은 움직임이 멈추어져 있는 느낌. 상대적이지도 않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오른쪽 남자와 왼쪽 남자가 상대적으로 보이는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 조금 전에 있던 여러 장의 사진과는 좀 다른 느낌의 사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여성분의 동감도 느껴지고 좌우 왼쪽에 있는 여성분과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의 동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저 오른쪽 끝에도 아주 배가 부르고 궁둥이에 큰 여성분이 계시는군요. 사진이 살아있는 느낌이다. 그죠? 이런 거를 찍고 있죠. 어떻게 편집했으면 좋겠냐고 이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편집하면 원숙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마 비슷비슷한 사진의 유형. 사진이 찍혀 있는 게 다 비슷비슷하게 찍혀 있는 게 있잖아요. 클로즈업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와이드하게 찍혀 있다든지, 와이드한 걸 와이드한 것대로, 클로즈업한 건 클로즈업한 것대로 이렇게 모아서 와이드한 것과 클로즈업한 것, 와이드한 것과 클로즈업한 것, 와이드한 것과 클로즈업한 것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또는 와이드한 것을 한 서너 장 묶고, 그 다음에 클로즈업한 것을 서너 장 묶고, 와이드한 것을 서너 장 묶고, 이렇게 해서 흐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와이드한 것을 서너 장 묶고, 클로즈업한 것을 서너 장 묶어서 흐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않으면 와이드한 것, 클로즈업한 것, 와이드한 것, 클로즈업한 것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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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 치고 음악으로 치면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도 있죠. 대신에 사진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것끼리 묶어야 돼요. 그것을 묶는 게 실력인데 실제로 안 해보면 그것 하는 것을 옆에서 안 보면 대단히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윤영준 씨는 뉴저지 사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이 끝나면 밑에 방송 밑에 보시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가입을 하시면 미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 뉴욕, 뉴저지, DC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뭔가 카카오 방을 또 새로 하나 만드실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만. 그러니까 윤영진 님도 거기서 같이 함께 활동하시면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제가 뉴욕을 날아가서 그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시지 말고 그룹으로 어차피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하는 이 그룹을 통해서 저희가 인연관계를 맺었으니까 미주지역에 있는 다른 사진하시는 한국분들 또 뭐 미국인들이 하시겠지만 그분들과 함께 활동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은 마지막 사진인데요. 마지막 사진 전에 이 사진도 프레임 안에 사진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 그죠? 이거는 이제 와이드하게 찍혀 있는 거죠. 클로즈업에서 찍은 것도 있고 와이드하게 찍힌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와이드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도 와이드한 것들은 따로따로 모으고 클로즈업한 걸 따로따로 모아서 리드미컬하게 편집을 하든지 아니면 그룹으로 편집을 하든지 그래서 흐름을 만들어 내셔야 하죠. 마지막 사진은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첫 사진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고 마지막 사진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사진을 시작과 끝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체로 편집을 할 때 제일 첫 사진과 제일 마지막 사진은 다 정해요. 사람들이 잘 정해요.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해서 제대로 편집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거는 혼자 하기는 정말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선수가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가르쳐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뉴욕에 갈 때 뉴욕에 있는 분들과 교류를 하셔서 오셔가지고 궁금한 것을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부터는 이제 슈퍼챗을 쓸 수 있도록 쏠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슈퍼챗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니까 오늘 첫 방송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슈퍼챗에 관계되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